뉴스는 필요 없어. 무거운 뉴스만 필요 있어.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어. 무게 있는 뉴스를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줘.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로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나왔습니다. 뚱커벌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사계 선동령 박연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날도 추운데 어서 들어오시죠. 네. 뜨끈합니다. 구태익 청취자께서 최일구 앵커님 다 좋습니다. 근데요 제발 노래만 따라하지 말아주시길. 아, 오늘은 제가 노래 안 했는데 앞으로 좀 자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출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준비되어 있고요. 커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에 나왔다면서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두 달, 정직 네. 두 달. 이게 보통 자정쯤에는 나올 거라고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보도 채널을 자정 넘어서까지 보고 있었는데 네. 현장에서 보도 채널에도 각 변호사들이 이제 출격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한마디 걸치려고 이제 스튜디오에 그런데 이게 결론이 날듯 안 나니까 기자들도 그 과천청사 앞에서 밤을 새우고 변호사들도 새벽 1시까지 대기를 하다 다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박연미 기자님. 아, 저는 대기했죠, 저도. 4시까지? 아니요, 집에서. 뭐 대기한 건 마찬가지니까요. 네. 뭐 천리에 네. 전부 사태니까. 네. 네, 그래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오늘 새벽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혐의 4개를 인정해서 정직 2달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그렇죠. 어제 오전 10시 34분부터 오늘 새벽 4시까지 장장 1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가 있었습니다. 17시간 그렇게 네. 되겠네요. 상당히 격론이 오갔다고 하고요. 그 처분의 수위를 두고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다고 하는데 윤 총장은 이로써 두 달 동안 직무집행이 정지되었으나 오늘 정상적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법무부 장관이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이제 재가를 해야지 징계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아직은 징계에 돌입한 건 아니라고 봐야죠. 네. 청와대에서 뭐 재가했다는 그런 뉴스는 아직 안 들어오고 있죠. 아직까지는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언제쯤 재가할지 그것도 좀 관심인 것 같고 오늘 아니면 뭐 내일쯤에는 하겠죠. 네. 네. 그 추미애 장관이 여섯 가지 혐의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는데 징계위가 인정한 거는 네 가지라고 그랬어요. 어떤 거죠? 징계위가 인정한 네 가지 혐의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가 있고요. 네. 또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을 방해한 건, 채널A 수사를 방해한 건, 또 정치적 중립 훼손, 국정감사에서 나와서의 발언과 또 자기 대선 후보에 올라와 있다는 점이죠. 그때 네 발언이 네. 저거였죠. 퇴직하면은 국민을 위해 봉사할 거를 생각해 보겠다. 네. 분명하게 이 정치를 하지 않는 것에 선을 긋지 않았던 것도 지적에 해당됐던 부분이고요. 네. 징계는 또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또 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이 감찰 방해 이 두 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불문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문 결정이라는 것은 묻지 않는다. 네. 징계에 해당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징계로 삼지는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징계는 또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유출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 수사 방해 혐의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무혐의로 처리가 됐습니다. 증거요? 증거요? 아, 증거. 네. 징계위도 고심의 흔적이 역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새벽까지 기자들이 기다렸고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나와서 징계위 결과를 브리핑을 했어요. 현장에서 4시 10분쯤에 과천청사 앞에서 만나가지고 증거에 입각해서 혐의와 양정을 정했다. 국민들이 만족하지 못하시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 양정에 대한 국민들의 질책은 달게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양정이 뭐예요? 양정이라는 게 이제 그 혐의에 따른 어떤 징계의 수위를 정하는 거. 그러니까 뭐 몇 개월로 할 거냐, 어느 정도 단계로 할 거냐. 이게 흔히 쓰진 않는 말이에요. 어려운 비슷한 의미긴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어느 정도의 단계로 그 징계를 할 것이냐를 두고 뭐 무엇이
거론이 되었느냐 물었더니 뭐 정직부터 해임까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다. 그 얘기는 정직 이하로는 거론이 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읽혔습니다. 그래서 정직 두 달 이렇게 되면 아마도 공수처 출범 이전까지 정직 상태로 있다가 공수처가 출범하고 나면은 향후에 검찰을 좀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긴다. 이런 전망을 담고 있는 네. 그런 조치로 이해가 됩니다. 제가 말씀하시는 동안에 스마트폰으로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양정. 예. 양할 때 양하고 정한다는 네. 정자. 헤아려서 정한다. 양을 정하는 예. 거죠. 헤아려서 네. 정한다. 이런 뜻이네요. 양정고등학교 출신 분들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않을까요? 여보세요. 네. 뭘 보세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징계 결정은 아직 효력이 생긴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검사 징계법상에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재청을 하고 대통령이 재가를 해야지만은 일단 효력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빠르면 오늘이 될 수 있고 내일 또 시간이 오래 지체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 수위를 바꿀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정직 2개월이 아니라 뭐 4개월, 5개월 또는 면직이나 해임으로 바꿔서 결정할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양정,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징계 수위를 대통령이 바꾸기는 또 어려워 보입니다. 네. 재가라는 말도 사실 어려운 단어예요. 그렇죠. 이게 안건을 결제하여 허가한다. 국어사전 또 제가 찾아봤어요. 아, 이런 거 왜 좀 쉽게 안 할까요? 결제도 왜 결어의제가 있고 그렇죠. 아의제가 있잖아요. 어의 결제는 이제 돈 같은 거 들어가는 거는 다 어의고. 네. 네. 두 분 다 좀 간결하게 좀. 자, 윤 총장 지금 즉각 반발 성명을 내놨어요. 네, 정직 결정이 나오자마자 불법 부당한 조치라면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는데요. 취재진들에게 입장문을 보냈습니다. 징계위의 정직 결정에 대해서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검찰의 정치적 중립, 독립성, 법치주의가 심히 훼손되었으니 절차에 따라 바로잡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야당도 지금 강력히 성토하고 있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는 과거 또 두 전직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대한 사과를 했었는데 오늘은 또 아주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상식에 반하는 태도라고 비판을 했고요. 인면권자로서 윤석열 총장을 사전에 불러들여 내쫓으면 될 일을 굳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한 것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 정의당의 경우에도 추윤 갈등 사태로 국민들의 정치 불신이 심화됐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싸움은 뭐 이제부터라는 이야기도 나와요. 긴 법정 공방이 지금 뭐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대한민국에서 법률을 가지고 싸움을 한다면 둘째가라면 서로 사람들끼리 대검 대 법무부의 싸움이니 네. 그러니까 사상 초유의 그러니까. 일인 거예요. 그래서 법률가들끼리의 싸움이니까 법률가들 뭐 고수들끼리의 네. 그 전쟁이기 때문에 윤 총장이 일단 법적 대응 방침을 분명히 한 상태여서 징계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네. 처분 자체에 대한 취소 소송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절차적인 공정성,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전망인데요. 이 법원에서 만약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게 된다 하면 이번 달 1일에 윤 총장의 직무배제 조치가 일시 정지된 것처럼 다시 일시적으로 총장직을 수행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이 결과가 얼마나 빨리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태고요. 윤 총장이 별도로 검사징계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헌법소원을 낸 게 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해서 향후 뉴스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계속 뭐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징계위원회 이제 두 달 정직 나왔으니까 법무부 장관이 언제 청와대 재청을 하고 대통령이 언제 재가를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일단 좀 먼저 눈여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청취자분께서 충격적인 문자를 하나 보내셨는데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2634님인데. 아까 그 오프닝 할 때 허리케인 라디오 출격이라고 할 때 최일구가 꼭 칠때기 같아요. 진짜 그렇습니까? 두 분도 그래요?
아니요, 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저는 늘 우리 최희구 선배님을 가슴 깊이 천연 안반수의 마음으로 존경해 왔기 때문에. 이 배소장님은 아무 얘기가 없네. 예. 아니 지금 이야기를 딱 하려고 하는 똑같은 이야기를 박연미 기자가 먼저 했는데 저는 항상 엄청 놀라는 게 숨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데 기록을 깼으면 좋겠어요. 기네스 기록. 예. 그걸 좀 최대한 길게. 더 길게? 네. 더 길게. 119 불러야 돼요. 7뜨기의 어원을 또 김경래 PD가 찾았는데 굳이 다소 모자라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 제가 다소 모자라는 사람입니다. 아니죠. 맞네. 네. 아니에요. 네. 얼마나 스마트하신 분인데. 아, 위로해 주는 거예요? 아, 멋있어요. 아, 네. 두 개.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저는 멋져요. 네. 허리케인 라디오 좋습니다. 간결하게 해주시고요. 네. 자, 징계위 결정에 대한 정치권 반응을 좀 알아보자고요. 여당은 어떻습니까? 여당의 이낙연 대표는 검찰총장의 중징계는 검찰의 내부 과제가 드러난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네. 국민 눈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중대 비위가 나온 것이다.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공수처인데 공수처는 검찰의 민주적 통제에 기여할 것이라고 의미 부여를 했습니다. 네, 야당의 반응은 완전히 다르죠. 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징계위를 징계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주호영 원내대표의 경우에도 공권력을 빌린 사적인 보복이다. 검찰을 무력화하기 위한 조치이며 공수처를 사유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윤 총장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뭐 아직 징계 효력이 발생을 하지 않았으니까 출근을 했어요. 혹시 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쪽 입장 나온 건 없어요? 없습니다. 아직 없어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의 제청을 받아 제가 해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도 오늘 출근을 했는데 아예 자동차가 정문에 서지 않고 지하주차장으로 바로 내려가기 때문에 아예 기자들이 질문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검찰청의 발표는 정시에 출근해서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확인을 해줬고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출근 장면도 방송에 나타났는데 기자들이 아무리 질문을 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네.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야 뭐 지금 할 말이 없겠죠. 네. 어떤 것도 의도와는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대통령의 만큼, 재가가 나온 다음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입장이 나올지 몰라도 지금은 좀 아닌 것 같고 그 보통 어제 이 시간에 이 시간쯤 그랬잖아요. 인터넷에 기사 뜬 게 오늘 징계위에서 정직 3개월에서 6개월 네. 이런 얘기가 돌았는데 네. 그거보다도 더 낮은 2개월로 됐단 말이죠. 뭐 어떤 사람은 저 해임 예측도 됐었고 또 정직 6개월 같은 중징계를 예상했었는데 2개월이면 예상보다는 조금 낮은 수위에 이제 징계를 받은 건데 그 이 징계위 회의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 좀 알려진 게 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두 달이 됐는지. 네, 바깥으로 알려진 이야기는 뭐 정확하게 전달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징계위에서 양정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보안에 붙여져 있는 건데 각 법률 전문가들이 볼 때는 징계위원 4명이 각자 의견을 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어떤 이는 해임, 어떤 이는 정직 5개월인데 그래도 가장 낮았던 징계위원의 의견이 2개월이었다고 합니다. 정직 그러니까 2개월로. 예, 정직 2개월. 그래서 이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장 유리한 이 징계 의원의 제안이 의견이 2개월일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나중에 법률적으로 이것이 소송전이 전개됐을 때 향후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가장 낮게 나온 것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네. 높다. 그래서 정한중 직무대리, 정한중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얘기를 했죠. 끝까지 이게 격론을 벌이면서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가 어떤 것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예. 그 징계위원들이 뭐 전부 법학과 교수거나 뭐 변호사 자격증 네. 갖고 있는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사정을 봐서 이제 정직으로 타협을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자, 아까 또 7뜨기 얘기를 한번 문자 계속 보내주고 계신데요. 7뜨기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위로 문자가 왔습니다. 폴 포리스트라는 영어로 아이디 보내주셨는데 이 세상 조금은 모자란 사람이 현자입니다. 아. 야,
상암동 도인으로 보이시는 청취자분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아, 근데 많이 모자란 건 어떻게 하죠? 네? 많이 모자란 건. 많이 모자란 거요? 네. 누가요? 네. 자, 저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인사이트 게이 뚱커벨 배종찬 소장 시사계 선동영 박현미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정치권에 그 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지원이 필요하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현실을 반영한 이야기인데요.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올해 전년 대비 대략 70% 정도 급격히 줄었다고 합니다. 주변의 상황만 봐도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는데 그럼요. 버티다 가게 문을 닫는 가게도 꽤 많단 말이에요. 주요 상권들도 공실률이 30%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여기 보니까 여기 저희가 김경래 PD하고 김현희 PD 잘 가는 네. 여기 상암동 음식점 있어요. 해장국집. 네. 거기도 지금 문을 닫으신 건지 안내 표지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여기 상암동이 사실은 상권 대비 굉장히 임대료가 높은 지역이라 네. 무권리로 즉시 입주가는 그런 점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요즘 보면은 뭐 홍대, 강남, 또 명동, 서울의 주요 상권들이 다 마찬가지인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3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하자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이제 임대료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보증금을 다 제하고 나서도 임대료가 밀린 상황이 되니까 이 공정한 임대료 해법을 마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화두를 던졌고요. 이에 대해서 여야가 각자의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이건 뭐 너무나 알겠습니다만 결국은 누구 주머니에서 임대료가 나갈 거냐. 그걸 가르는 작업이 이제 시작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여당에서는 임대료 멈춤법이다. 네. 소위 이 발의를 했는데 안팎으로는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방법을 찾아봐야 될 건데 지금 이동도 멈춰라. 이동 멈춤 아니겠습니까? 네. 말 그대로 지금 어려운 상황 또 영업 제한이 되는 경우에는 임대료 멈춰라. 임대료 멈춤법이 임대료 멈추어라. 멈추어라.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발의했고 약간의 논란도 있는데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나 집합 제한 조치가 취해졌을 때 임대인이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게 하거나 외국의 경우에도 이런 경우였습니다. 혹은 최대 2분의 1까지만 청구할 수 있게 한 법인데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에 대한 조세 지원 등 지원 방안은 왜 없느냐. 이 건물주들도 상당히 재산 침해가 있으니까 이들도 조금 감안해도 줘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임대인, 임차인도 이 손해를 보지만 당연히 임대하시는 분들도 오로지 그 임차료만 갖고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네. 안팎에 여러 가지 좀 봐야 될 거. 임대료 멈춤법 중요합니다. 임대료 멈춤법 네. 중요합니까? 네. 별 몇 개 달아요? 별은 70개입니다. 왜요? 방금 선덕 박현미 기자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영업자 매출이 70% 이상 감소합니다. 70개. 네. 임대료 멈추법 중요하다. 예. 자, 임대료 멈추법에 대해서는 저 오늘 수요일이라 잠시 후 3시 3부에서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하고 더 자세하게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게 당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모양인데 직접 지원안이나 임대료 강제 인하 장치도 얘기가 되고 있다면서요? 네. 임대료를 아예 못 받게 하거나 최대 절반까지만 받게 해라. 이게 시장경제 논리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주들의 경우에도 장기간 임대료를 못 받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의 생계도 걱정해야 하는데 한쪽이 일방적인 희생, 그 임차인과 임대인을 편가르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는 좋지 않다 이런 비판이 있고요. 그래서 세액공제나 그동안 간접지원이 많았는데 사실은 현장에서 봐도 현금을 직접 꽂아주는 것만큼 즉각적인 효과를 내는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차떼고 포떼고 직접 지원을 하자 이런 지원안도 있고 또 다소 완화된 방식으로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를 좀 고민해보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야당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다고 하던데요. 네. 계속해서 이제 뜻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이 또 이 자영업청에 대해서 상당히 힘이 될 수 있을 만한 법안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영업 정지나 제한이 이루어졌을 경우 임대료를 감면해야 한다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발의를 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도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데 공감하지만 문 대통령의 공정론에는 편가르기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인하고 임차인을 갈라서 봐선 안 된다. 1차적인 책임은 결국은 공공부문에 있다. 정부가 이걸 책임져야 할 그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임대료를 깎아주는 건물주가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정부의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이게 국민의힘의 생각입니다. 국민의힘은 다만 미래통합당 시절이었던 지난 5월에도요. 그 이미 당론 1호 법안으로 코로나19 위기 탈출 민생 법안 이걸 내놓기도 해서 돕자는 것 자체에는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